이번 영상은 랑미킴님께서 요청하신 레귤러 팔리쉬 매니큐어를 잘 바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매니큐어를 바르다 보면은 입구가 주변이 묻어가지고 그 병뚜껑이 잘 안 따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뜨거운 물을 컵에다 받으시고요. 네. 컵에다 받으신 다음에, 예. 뚜껑이 밑으로 가게끔 해서, 네, 잠길 정도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잠길 정도로, 입구가 잠길 정도로 넣어주시면, 약간 한 30초 정도? 네. 그러고 나면 이 입구 부분이 뜨거운 물에 의해서 잘 닦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녹기 때문에 우리들이 물기를 좀 제거하고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매니큐어가 그 입구가 굳었다는 거는 많이 사용을 했다는 거라서 매니큐어가 양이 좀 작게 남아있는 경우에는 바르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리무버나 아세톤 집에서 흔히 그걸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매니큐어를 사용하시는데 그러면 그 다음번에 했을 때는 더 빨리 굳어가지고 나중에는 쓸 수 없는 매니큐어가 되기가 쉬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문 제품이 이렇게 있거든요. 예, 띠너라는 제품이 있어요. 띠너는 매니큐어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전문적인 띠너 제품을 구입을 하셔가지고 농도에 따라서 매니큐어 농도에 따라서 한 두세 방울 네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고 그냥 놔두시면 안 되고요. 약간 흔들어 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흔들어 주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 편하게 좀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 조금 남았는데 내가 좋아하는 매니큐어 같은 경우는 끝까지 쓰고 싶잖아요. 그럴 때 아세톤 넣지 마시고 띠너 넣으셔가지고 끝까지 사용하시면 좋을 거예요. 자, 우리가 베이스코트를 먼저 바르죠. 베이스코트, 그 다음에 손님들이 손톱이 약할 경우에는 네, 강화제나 영양제를 발라드리기도 합니다. 손톱이 겹겹이 벗겨지시는 분들은 그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요. 일단 손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손끝이 약하기 때문에 겹겹이 벗겨지는 경우가 있고 또 손님들이 보면 그 급격하게 다이어트를 하셨다거나 네 몸이 좀 건강이 안 좋아지시거나 그렇게 되면 손끝이 겹겹이 벗겨지고 부셔지는 그런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뭐 영양제를 드시거나 병원에 가보셔야 되겠죠. 근데 손끝이 겹겹이 벗겨지시는 분들은 강화제. 그 다음에 손이 하얗게 좀 이게 주름이 가 있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에 표면이 약간 일어나는 거죠. 그런 건 영양제를 사용하시면 되실 겁니다. 컬러를 바를 때는 편하게 손가락으로 내가 마음껏 예 모양을 굴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바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컬러 바를 때 사람 손에다가 바르시면 좋은데 처음 바르시는 분들은 종이에다가 좀 연습을 해보시고 나서 하시면 편하게 나중에는 바르실 수 있을 거예요. 곡선에다 바른 게 사실은 쉬운 건 아니거든요. 가운데에서 끌어당겨주시고 그 다음에 양쪽 사이드 네 발라주시고요. 투쿼터를 하기 위해서는 원쿼터를 한 다음에 약간의 건조가 된 상태에서 투쿼터가 들어가야지 건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컬러를 계속 덧바르면 컬러가 지워지거든요. 매니큐어 바르실 때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바르시는 것보다는 적당량
을 취하셔가지고 네 얇게 펴바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이게 이제 저희들이 그 매니큐어 바르는 방법 가르칠 때 알려드리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가운데에서 끌어당겨주고 그 다음에 사이드에서 발라주고 또 반대쪽 발라주고 나면 네 되는데 이거 바르실 때 보면 경계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바르는데 이제 숙달되다 보면 한쪽 방향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바르시게 될 거예요. 아마 연습하시면. 그래서 그럴 때는 위치 잡으시고 네 발라주시고 당기면서 네 프레치까지 해주시면 컬러가 완성이 되는데요. 이때 이제 대부분 저도 바르다 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이쪽 부분이 잘 안 보여서 사이드를 잘 못 바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게 네 사이드가 잘 발릴 수 있게 끝까지 손가락을 굴려가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자 하나 둘 셋 넷 네 이렇게 해서 사이드까지 발라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마무리, 프레치.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쓸어주듯이 붓끝을 이용해서, 네,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하나,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붓을 이용하실 때, 네, 전체적으로 눌러서 하는 거는 첫 단계에서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는 3분의 1 정도 끝만 닿는다는 느낌으로 끌어당긴다 하는 느낌으로 컬러를 해주셔야 돼요. 위에서 아래로 옆으로 네 끌어당겨주듯이 그래야지 경계가 지지 않고 컬러를 깨끗하게 바르실 수가 있거든요. 마지막까지 네 해서 프레치까지 하면 네, 작업이 끝나겠습니다. 자, 컬러를 이렇게 바르시면 네, 많은 연습이 아마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이 저도 지금 20년이 됐지만 시험 보는 그 빨간색은 아직도 힘듭니다. 네, 혹시 잘못 바를까 봐 그 시험 볼 때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뭐 빨간색 예쁘죠. 여자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저희 회원분들은 빨간색이나 검정색을 많이 칠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컬러 연습을 하셔가지고 서로 다른 엄마도 발라주시고 동생도 발라주고 이렇게 한번 서로 발라보시면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랑미 킴씨 네 다음에도 또 다른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또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